순대국밥 먹어볼까? 순대국밥, 순대국밥, 순대국. 잘 순대 야채 순대 국밥 국밥 순대국밥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순대국과 야채 순대 찰순대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따끈따끈한 국물이 땡기시죠?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네 최고 맛집에서 순대국밥을 포장해 왔습니다. 이 포장을 딱 뜯으니까 김치와 깍두기, 부추절임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. 이따가 뜨끈한 국밥에 올려서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요거는 순대인데요, 왼쪽에 찰순대, 오른쪽에 야채순대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야채순대 드셔보셨나요? 속 안에 당면과 채소가 함께 섞여 있어서 이 쫄깃쫄깃한 찰순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. 진짜 맛있는데 소리까지 좋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이거는 초장입니다. 이 순대 찍어 먹으면 맛있겠죠?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, 오늘의 주인공인 순대국입니다. 지금 이렇게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걸 보면 와, 진짜 맛있겠다 싶은 생각은 안 들죠? 이게 바로 배달 음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돈도 낼 만큼 냈고 맛도 충분히 있는데 비주얼이 안 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으려고 뚝배기를 새로 사왔습니다. 그리고 옮겨 담는데 와, 보이시나요? 이 국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모습을 드러내는 이 어마어마한 건더기들, 뚝배기에 모두 담아주었는데 어떤가요?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순대국밥 비주얼이 딱 나오지 않나요?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이 뚝배기는 뜨끈해야 제맛이라서 화끈하게 팔팔 끓여줬습니다. 이 벌써부터 뜨끈한 국물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. 맛있을 때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찰순대 먼저. 너무 만족스럽다. 아, 새우젓. 진짜 만족감 미쳤다. 너무 좋은데요?
와. 아, 진짜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국물 함께 먹으니까 너무 진짜 좋네요.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막 생기는 그런 기분? 이제 좀 다대기를 넣어서 매콤하게 먹어볼까요? 사실 저는 이렇게 돼지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먹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근데 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, 지금쯤 이제 칼칼한 거 넣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야 이건 소주 각이다. 짠. 아 진짜 맛있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순대국밥 먹어봤는데요. 다대기를 딱 넣어가지고 소주 한 잔 딱 하니까 야 이게 바로 극락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. 그리고 찰순대도 맛있고 야채순대도 맛있네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